오늘은요, 예, 감자 양파전이에요. 감자하고 양파를, 저기, 1대1로, 양을 맞춰서 넣고, 튀김가루 약간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감자전을 지금 부치는 것 중에, 감자하고 양파를 같이 갈아가지고, 지금, 양파, 깻잎, 자색 고구마전을 부치려고 그래요. 한번 부쳐볼까요? 오늘은 양파하고 감자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섞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깻잎도 좀 넣고, 자색 고구마도 좀 이렇게 넣고, 붉은 고추도 좀 넣고,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감자전을 좀 붙이는 중입니다. 감자전을 붙이고 있어요. 감자에다 그전에는 이걸 다 넣어서 섞었는데, 부추랑 이런 거 넣었는데, 조금, 깻잎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감자전을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감자전을 아주 맛 좋은 감자전을 지금 부치고 있는 거예요. 깻잎이 철분 칼슘이 풍부해 가지고 이렇게 넣고 예, 좀 이렇게 자색 고구마도 지금 이렇게 넣고 자색 고구마 넣고 이게 홍고추예요. 좀 매콤한 게, 예, 감자전에 또 매콤한 게좀 들어가면 더 맛있죠. 오늘은 이제 감자전을 이렇게 부치고 있어요. 예, 감자전을 아주, 이 감자하고 양파를 간 다음에 너무 질척거리니까 양파가 물이 많아서 그때는 튀김가루를 약간 넣어요. 아주 맛있게 지금 구워지고 있네. 지금, 양파하고, 튀김가루를 조금, 양파 감자를 갈아가지고, 튀김가루 약간 넣고, 이렇게 부치고 있어요. 깻잎하고, 자색 고구마, 붉은 고추, 이렇게, 파프리카 넣어가지고 지금 부치는 중이에요. 아주 맛이 좋죠.